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 술 조금 마셨어요. 지금 비도 오고 막 하는데 비가 와요, 여러분. 비가. 술은 많이는 안 마셨고 한 병 반? 한 병 반 마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시중 편의점 먹방이에요. 어느 곳을 가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동댕 커피탄. 제스가 하라네요. 입성. 입성. 이거 하나. 다이어트 포기. 사이다. 이렇게. 가격을 맨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미쳤나봐, 나. 와. 일부러 물 조금만 부을게요. 아, 나 미쳤나봐. 여러분, 이러고 전자레인지 돌릴게요. 와, 진짜. 생각이 없네. 떡볶이에 집에 있던 슬라이스 치즈 두 장을 넣어주고 20초간만 돌릴게요. 여러분, 물닭볶음면 살렸어요. 약간 쫄볶이처럼 됐는데요. 면이 한 70% 익었어요. 여기다가도 치즈 두 장 넣고 15초간 돌릴게요. 진짜. 와,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밥을 딱 싸고. 곱창이랑 낙지랑 다져가지고 들어있나봐요. 한입 올려서 먹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김가루 뿌리고 비벼줍니다. 떡볶이, 불닭볶음면, 낙곱새, 명란샌드위치, 소세지 사이다. 우르면 면이 툭툭 끊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싸놓은 거. 제육볶음 뭐 이런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맛이긴 해요. 대박이다. 하. 그냥 계란 범벅 샌드위치 있잖아요. 명란이라는 이름이 추가된 맛?
딱히 이게 아 명란 샌드위치다 막 이런 게 없어요. 에그 샌드위치에다가 감자가 좀 추가됐고 살짝 짭조름하네. 양면 마지막 아 불닭볶음면이 퍼지지 않고 꼬들꼬들한데 겉에 치즈가 코팅되어 있는? 계란 불닭 까르보나라는 치즈가 소스에 묻어있다면은 요거는 면에 치즈가 코팅되어 있는 맛? 솔직히 이거 전자레인지랑 뭐 돌리면서 술 취한 건 다 깼거든요? 명란 샌드위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짭짜름해요. 두 가지 같이 먹었을 때 약간 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이때까지 왜 편의점 먹방하면서 탄산을 안 먹었죠? 제가 이때까지 막 차 종류 많이 먹었잖아요? 아니에요. 탄산이 짱이에요, 여러분. 살은 쪄도요, 맛은 탄산이 짱이에요. 맛, 양 모든 거에 따져서는 이 도시락은 솔직히 비추예요. 순대 볶음밥도 아니고 곱창 볶음밥도 아니고 낙지 볶음밥도 아니고 이것도 막 싱겁지는 않아요. 그냥 이 소스만 먹었을 때는 싱거운 음식은 아닌데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맛? 원래 그냥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취해서 도시락을 혼자 집 가는 길에 먹을 때가 많거든요. 최근에 막 경찰 아저씨분들, 뭐 소방서분들, 뭐 환경미화원분들, 집배원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한 끼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드시는데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먹방 같은 걸 보시면서 또 드시더라고요. 아 그냥 편의점 먹방이긴 하지만 아무거나 다 먹어가지고 맛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이게 맛있다고 하면은 한번 도전해볼까 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뭐 그냥 한 번 두 번 먹는 거겠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이제
일을 하면서 그래도 힘이 나는 한 끼가 돼야 되는데 괜히 저 믿고 음식을 선택하셨다가 그 한 끼를 기분 나쁘게 맛없게 드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약간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그냥 이 도시락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요즘 생각하는 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미쳤나봐.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께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찾아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보기는 싫은데 맛은 어떨까 궁금한 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먹어보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진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고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네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들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진짜 와.